얼굴 자체가 풋풋이에요. 지금 느낌이 풋풋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현승 씨가 아닐까 싶어요. 예, 신현승이다. 원샷 들어갑니다. 감독님, 풋풋 현승, 제이미. 하나, 둘, 셋. 아, 정말 풋풋합니다. 프레시맨. Hi, Jai. I'm Jamie. 안녕하세요. 배우 신현승입니다. 네, 제가 맡은 인물은 제이미라는 친구인데요. 미국 국적의 자유전공학과 1학년 풋풋한 새내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저만 1학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이제 아직은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친구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뭔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훈훈한 네 비주얼로 네 단숨에 기숙사 존잘 인기남이 되죠. 와우. 근데 사실은 되게 쑥맥입니다. 반대 성향인 세환을 만나서 한눈에 반하게 되는 그런 친구고요. 제이미한테 되게 큰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네, 그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승 씨 같은 경우는 카카오 애미 개최한 국내 최초 통합 오디션에서 5천여 명 이상의 경쟁률을 경쟁자를 뚫고 예, 뚫고 발탁된 후에 최근에 공개된 웹드라마죠. 오늘부터 계약연애로 인기 급상승 중입니다. 어때요? 제이미 캐릭터가 본인과 좀 닮은 점이 있나요? 제이미 캐릭터가 되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런 친구인데, 그런 부분도 되게 비슷한 점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좋아하는 일이나 그런 거에 되게 순수하게 다가가는 그런 친구라는 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풋풋함이 얼굴 자체가 풋풋이에요. 지금 느낌이 풋풋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현승 씨가 아닐까 싶어요. 예, 신현승이다. 원샷 들어갑니다. 감독님. 자, 풋풋 현승, 제이미. 하나, 둘, 셋. 정말 풋풋합니다.